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미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는 008930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2일 금요일 2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모니터링 정도만 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이 저항대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단기적인 저항대에 지금 딱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구간을 맞는데 여기죠. 여기 저항으로 당연히 작용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왠지 모르게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제도 이제 분석을 진행했지만 이제 60분봉상에서 어떤 60분봉의 일봉으로도 상관없어요. 이거 캔들 누르고 속성에 눌러서 로그로 적용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트렌드 정도를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정도를 참고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연장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은 좀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점으로 제공했던 가격대들과 저항점으로 제공한 가격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네,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 주가가 물량을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한 다음에 그때 또다시 보면 되는 거고 진짜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좀 횡보만 해줘도 상승하면 더 좋지만 뭐 횡보만 해줘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관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요. 네. 어쨌든 주요 매물대가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관점이죠. 네. 일단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뉴스가 떴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3억 도즈 공급할 수 있는 mRNA 백신 핵심 원료 개발 합성 성공. 네. 이런 이슈가 떴었죠. 그래서 mRNA 테마가 지금 메인 테마는 맞죠, 여러분들? mRNA 테마면은 지금 대장이 그러니까 오늘 대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 대장이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연제약, 아이진, 아니면은 최근에 올리패스, 올릭스 이런 기업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올릭스, 예전 기존 대장이었던 에스티팜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향 뭐 서린바이오 이 정도, 셀루메드도 완전 소형주 중에서 셀루메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이제 한미약품 이 에스티팜이랑 이제 한미약품이랑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한미약품, 한미 그다음에 녹십자랑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올해 안에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거죠. 한미약품 에스티팜 녹십자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나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mRNA 백신을 개발하고 2023년 이후 연간 10억 도즈 이상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게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네,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작년 9월달, 8월, 9월달부터 리뷰를 해왔던 종목이라서 매일매일 해왔던 종목이라서 잘 아는데, 에스티팜의 이제 대표 이름이 이제 김경진 씨예요. 김경진 회장, 뭐, 대표님께서 작년 12월달, 11월달부터 주장했던 게 국가 주도, 정부 주도하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한테는 상당히 좀, 한미약품도 어떻게 보면 차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탄력이 한미사이언스가 좀더 높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상승하면 더 좋긴 한데, 이 정도 상승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저항대는 여기 하나 앞두고 있어요. 85,000원대. 85,000원대인데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85,500원이 이제 메이저 저항이죠. 메이저 저항 레벨이고, 만약에 얘가 여기를 뚫어낸다 그러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역해된 숄더에 기반을 두고 아마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차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런 흐름이었죠.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돌파하니까, 여기 핵심 가격대를 돌파하니까 날라갔죠. 날라갔었는데 아마 한미사이언스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글쎄요, 지금 mRNA 이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늘, 그러니까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항대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진원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월봉상 보게 되면은 여기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돌파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조정을 받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나 아니면 에스티팜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막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미약품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제 뭐 이런 저항 트렌드가 있어요. 돌파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에스티팜이나 한미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더어 이제 만약에 쉬어갈 때쯤에, 네, 이연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진 이런 기업들이 좀 쉬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그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 오히려 아이진은 강하네. 아이진은 강합니다, 사실. 상당히 강하네요. 아이진 괜찮은 것 같네요. 아이진 차트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한미 사이언스 한번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수급도 상당히 짱짱하게 들어와 있다. 거의 평균주, 어제 진짜 9만 8천주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에서 8만 1천주 들어왔고, 상당히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6월 17일부터 6월 중순, 그리고 연기금은 계속 꾸준히 들어와졌다는 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이상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마주 검색기 안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테마 순위나 아니면은 뭐 테마 분석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